이렇게 장애인 생산품 판매에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생산품 시설의 어려움은 더욱 컸다고 하는데요. 홍보 장터 현장에 박성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용하기만 했던 청계광장이 갖가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소개하는 자리로 변신했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장애인 생산품 홍보 장터 현장입니다. 서울 청계광장 특별행사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이틀간 전국 50여 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장애인 생산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장애인 생산품을 홍보하기 위한 자리가 부족했던 상황. 그만큼 참여 시설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네, 저희는 동안재해복센터라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인데요. 저희는 특별히 장애인분들과 함께 수제 초콜릿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또 함께 초콜릿 만들기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콜릿을 준비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는 구로그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입니다. 중증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총 54명의 지금 현재 장애인분들이 직업재활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장애인분들이 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어서 홍보를 드리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생산품은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장애인 고용과 자립지원을 위해 기여하고 있으나 실제 제품 생산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시설들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장애인 생산품이라는 것이 어떤 많은 투자나 뭐 기술을 좀 더 고급히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선에서 생산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 뭐 홍보나 마케팅 쪽으로 많은 투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 수출에 대한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중증장애인들과 이제 극복해 나가기에는 오랜 시간이 또 걸려요. 준비 기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어느 때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 참여 시설들은 앞으로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홍보가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는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런 장터가 아니더라도 어떤 지역마다 장애인 생산품을 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점을 좀 공공 상점을 막 열어준다거나 시설을 역할을 많이 공유하고 알리는 자리 그리고 지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강제성이 없어서 지금 1%가 채워지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들에서 협조를 좀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좀 네, 더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돕는 장애인 생산품. 단순히 일회성 홍보가 아닌 지속적인 판로 확대와 지원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